그거는 게임을 시작하면서 내 있어야지. 두 대 맞고 상빈이가 두 대 맞고 이런 되죠. 아니 처음부터 처음에 정한 거야죠. 처음에 그런 걸 정했기 때문에. 이번 판은 네. 이번 판은 그렇게 해야 돼요. 예. 네. 진우 형이 맞는 건 몹시 기분이 나쁘지만 어쩔 수 없어. 자 몰래 맥은 거 파울. 파울 잡아내지 못하고 다시 던집니다. 두 스트라이크. 아 너무 어렵게 던져. 아우 넘어갔다 이거. 아 내가 실세했네. 아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놀래라 넘어갔다길래. 삼진으로 마지막 네. 아웃을 잡아내고 4회 말 이상민 선수 공격입니다. 공격이 지투수 휘둘렀어요. 쳤어요. 아. 안쪽으로 뜬 공. 아 삼루수가 잡아냅니다. 너무 이게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뭔가 아. 공을 골라야 되는데. 네. 아닌데 그 공 괜찮았는데. 공 괜찮았어요. 타격 타이밍이 골. 조금. 예. 네. 어? 자 이상민 선수. 이상민. 어, 이상민. 아이고, 상민아 받아먹어라. 아 이상민. 아 홈런이에요. 홈런이에요. 한 점 만회합니다. 이런 거 받아먹지. 한 점 만회합니다. 아, 눌러. 친다. 아 눌렀구나. 아 저는 그렇게 안 해. 아, 저 뭐야? 와, 우리 이상이 더럽게 겸손 매너 있게 해야지 게임을. 아, 야, 너 다른 유저랑 할 때는 장난 아니잖아. 아, 아니. 부자님이니까. 부자님입니다. 공 잘 줬는데. 아, 펜스에 부딪히십니다. 아, 펜스에 부딪히는 공. 자, 2루타. 2루 2루? 아, 잘 썼네. 뭔가 이상해. 자, 이제 2루타. 아니죠? 네. 절대. 자, 한 번 더 홈런을 때려주면 좋을 텐데요. 자, 뜬공. 아, 뜬공 아웃입니다. 아, 잘 쳤는데 왜 이래 안 넘어가지? 이루수의 키를 넘기는 공. 아, 김종국 거리. 버렸어. 강정욱. 강정욱. 아, 제가 2대5를 잘못해가지고 2루에 놨어요. 자, 던졌습니다. 아, 공 고르죠. 왕. 132km. 던지죠. 빠른 공을 던진. 자, 다음 공. 몸에 안쪽에 붙는 공 위로 떴습니다. 아 손쪽에 맞았어요. 잡죠. 아 잡아냅니다. 3아웃 체인지 한 점을 내고 네. 5회 초 방어를 하게 됩니다. 아 지금 얼마나? 어 나 전화 왔어 진짜. 배터리? 아 전화가 왔네요. 그것은 바로 김동수. 튕기나요? 안 튕깁니다. 안 튕기네요. 아 김동수의. 튕겼어요 바로. 아 김동수 선수의. 세이프입니다. 아 세이프. 1루로 가죠. 김동수 아, 씨가 한 두 번쯤만 전화를 더 해주면 이 배터리가 닳아서 뭔가 좋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김동수 감독님께서 천천히. 전화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화를 받지 않고 껐다는 네. 건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최대한. 아, 지금 방송을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방송을 아니, 아는 사람이기 아니, 때문에 아니, 전화를 한 두 번 정도만 더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아닙니다. 전화 안 하실 거예요. 자, 방송 보고 계신 분 전화 좀 해주세요. 네. 아 스트라이크. 형수님도 전화 좀. 지금 급하니까. 안 돼. 네. 아 내가 보기에는 이게 15%에서 아까 네. 삑삑 하거든요. 이거 자 올라간 거 떴죠? 위에서 아 파울. 아 이거 잡아낼 수 있었는데 잡아낼 수 있지 않았나? 수비들이 수비들이 네. 살랑살랑해. 애들이 돈까스. 예. 공기가 제대로 빵이야! 잡지. 뜬 공인데 외야수 멈춰 있죠? 아웃입니다. 5회 초에만 무실점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가능성이 네. 저걸 당연히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저번에 하나 팀 방송을 봤는데 아, 저걸 당연히 못 잡더라고요. 오, 노! 자, 외야수 잡아냅니다. 자, 투아웃. 두 번 잡아야 주자가 1루에 나가 있기 때문에 큰 공은 좀 조심해야겠고요. 네. 그래서 제가 팬이 됐어요. 넘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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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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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갔어. 와. 이대호가 좋네. 나는 콕 살아가지고 안 넘겨. 스킵 안 할 거야. 6대2입니다. 아. 괜찮아. 멘탈 관리. 아, 빨리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돼요. 5회 말까지예요. 5회 말까지. 어차피 5회 말에 디스커넥티드 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아, 그때까지. 100점도 낼 수 있었던 거니까. 아. 가능성이 있었던 거니까. 그때까지 터질 거예요. 지금 그냥 빨리 아웃되고 수비를 제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좋은 생각이십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아, 이제 100점, 전략적으로. 100점 내면 돼요. 이제 100점 내면 돼요. 이제 100점 내면 되죠. 자 이제 공격이니까. 원래 야구는 패패생생승. 9회 말부터. 지금은 5회 말부터. 자 아웃. 아 좋아. 아, 펜스에 아, 맞는 거. 자 2루까지. 아 세이브. 예. 네. 약간 욕심 부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보통 컴퓨터는 네. 컴퓨터는 보통 이제 완벽할 때 들어가죠. 선수 교체 좀 할게요.
자, 선수 교체합니다. 타자 아, 교체. 흑형이에요. 우리 까매요. 호세. 롯데, 롯데 전설 호세. 아, 호세. 자, 이제 롯데 전설 호세. 뭔가 되게 잘 치게 생겼어. 그쵸, 흑형은 다 잘하죠. 흑형은 다 잘 쳐요. 뭐든지 잘 쳐요. 아, 다 잘 쳐요. 네. 아, 뭐야? 지금 뭐야? 과거 구질이 나와 있는데. 자! 아! 쳐버렸습니다. 아, 높이 뜨고. 잡았죠? 잡았죠? 그렇죠. 아, 내야 가까운 너무 긴장했다. 뭐가 와? 이래가지고 나는 잘못 던질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 아, 너 뭐 자꾸 핸드폰 뭐 와? 가면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슬라이더. 아, 이거 슬라이더 안 돼. 어? 핸드폰 5% 남았어. 5%! 아, 자, 버티면 돼요. 버티면 돼요. 자, 5%. 투아웃에 쓰리볼 가면 됩니다. 투아웃에 쓰리볼. 자, 볼. 괜찮아요. 좋아요. 투 스트라이크 쓰리볼. 자, 5퍼 남았습니다. 5퍼. 이게 온라인 게임이라서. 네. 투 스트라이크 쓰리볼. 쓰리볼만. 아,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투 볼. 자, 스트라이크. 계속 가. 네. 치지 말라고요. 아, 손 놓지 말라고! 자, 손 놓지 말라고! 투 스트라이크 쓰리볼! 자, 아! 투 스트라이크 쓰리볼! 저 오퍼 남았네!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볼 하나만 더 골라내거나 아니면 지금 파울! 파울밖에 없어요. 스트라이크 존으로 무조건 들어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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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아웃이요.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네. 지금 여기 화면이 꺼져가지고 배터리 없으면 화면 정... 어두워져. 자, 어두워졌어요. 아! 아, 됐습니다. 끝났어! 예! 예, 성빈아.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 이겼다, 이겼어. 아, 능력치는 몇 대 몇이었죠? 7대 2. 7대 2, 5대. 네, 5대. 아, 핸드폰 빨고 하겠다, 나 이제 안 되겠다. 자. 이리 오시오. 아유, 보이나? 안 보이나? 뭐야? 아, 아, 안 돼. 그 뭐지? 어렸을 때 아버지들이 이제 집에서 개집 만들고 할 때 망치로 합판 같은 거 뚫려서 못에서 못을 해서 만들잖아요. 그때 못 어긋나서 못 머리 안 때리고 손에 때렸을 때 그 느낌 있죠? 망치를 때린 느낌. 그 느낌이에요. 그 여자한테 할 소리 아닌 것 같은데. 괜찮아요. 여자한테 할 소리 아니죠. 일본이니까 하는 거예요. 아, 예, 괜찮아요. 여자한테 할 소리 아니니까 하는 네. 거지. 아, 좀 넣어야겠다. 그러니까요. 게임이 안 되는데요. 저 삭제할려. 이 화면 좀 커지실래요? 삭제하려고. 혹시 그러면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제일 좋아하는 거 가차예요. 뽑기. 뽑기 할 만한 코인 같은 거 있어요? 어, 졌으니까 그런 거라도 좀 해야지. 코인 소우라도 좀 해야죠. 그렇죠? 네. 굿굿. 코인 소우 한번 해야죠. 어차피 지울 거면 한번 해보고 네. 좋은 거 나오면 좋은 거 나오면 아 내가 탔을 때 더 맞지. 좋은 거 나오면 아 그럼 그래요. 아 그럼 아 진짜요? 좋은 거 나오면 다섯 대 맞으실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언제, 좋은 거 나오면 언제요? 방금 좋은 데 나오면 선동열 세 개 나오면 아니 언제 언제 좋은 거 나오면 다섯 더 맞. 선동열 세 개 나오면 이제 카드를 섞을 거예요 아니면 뽑을 거예요? 뽑으려고. 뽑을 거예요? 얼마짜리? 뽑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오케이 좋았어. 어디 그만. 어디 팀 어떤 거? 어떤 거 뽑지? 팀을 뽑아도 되고. 팀은 별론 것 같고. 내야수 막 이런 게. 일단은 지금 약간 타자진이 좀 부족하니까 타자진 쪽으로 타자?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확률이 조금 높으려면 팀별로 뽑는 게 나아. 확률 높으려면 일단 타자, 팀 한번 뽑고. 타자가 좋은 팀이 뭐 있지? 지금 해태 옛날 해태 팀에 이제 제일 좋은 선수들이 제일 많아. 김성환이랑 김성환 한대화부터 시작해서 이순철 MBC 뭐 장채근 산미 스타즈 산미 슈퍼스타즈 산미는 슈퍼스타 감사형 좋죠. 감사형 나와 감사형 능력치 진짜 딱 깔고 보면 그냥 LOL로 치면 12레벨 청구 진짜 해태 일단 뽑아볼게요. 이게 두 장을 깔 수 있거든요. 해태 그 해태 선수들이 다 나오면 그 중에 한 명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해태 이거 전체 해태 전체 타이거즈였던 기간. 기아 타이거즈 말고 해태 타이거즈였던 기간 동. 장면부 좋죠. 자 장면부를 뽑을 일이 없죠.
9,900 지금 15,000 중에 9,900을 어? 써서. 근데 이 정도 능력치면 나쁜 능력치가 아니에요. 그쵸, 그 나쁜 능력치는 아닌데 부장님 쓸 건 쓸모가 없어요. 저 게임 깔자마자 뽑은 애가 저 정도 나왔어요. 어 그러니까 좋은 거야.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좋은 거예요. 아 한 번 더? 한 번 더 검색 중. 아 경사 능력치 보소. 아니 헤드 타이거즈 뽑았는데 뭐 LG 옷을 입고 있는데. 오늘은 안 되는 날이네요. 아 너무 비싼데 지금 15,000원 있던 거 6,000원 남았는데. 아 저 오렌지도 있어요. 오렌지 아 오렌지로 하면 되겠구나. 오렌지로. 오렌지는 뭐예요? 오렌지로 이제 이게 오렌지 2,000원으로 살 수 있는 100만에서 5,000 골드가 지연돼요 돈이. 오 좋네. 와. 그럼 또 사면 되지. 저 현질하는 거예요 오렌지는? 오렌지 현질하는 건데 요번에 이벤트 해가지고 줘가지고 이거를 질러서. 그럼 일단 5,000 골드가 나올 수도 있고 100만 골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제가 옛날에 이거 해가지고 100만 골드가 한번 뜬 적 있었어. 오 자 이거를 4개 구매하고. 네. 얼마 나오는지는 이제 그때 사용하는 거고. 사용하고. 이게 가챠가 사람들이 볼 때 제일 재밌어. 아 괜찮은데? 아, 도박이거든. 도박이에요. 야, 국대 유니폼이랑 이런 거 다 입혔어야 되는데. 아 나도 안 입혔다니까. 국대 유니폼. 자 사용. 6개 있네. 6개. 하는 거예요? 봤어요. 5천에서 100만까지. 7,500. 7,500 골드. 뭐, 나쁘지 않아요. 7,500이면 방금 전에 9,900이었으니까. 아 5천 골드. 아 평타 치네요. 안 되는 날인데? 오늘 안 되는 날이야. 5천 골드면 최하. 안 되는 날이야. 최하 두 번 나왔고. 안 되는 날이야. 안 되는 날이야. 최하 세 번 나왔고. 좀 쉬었다 하죠 좀. 좀 천천히 좀 천천히. 숨 좀 가르고. 전망. 얼마 예상합니까? 어? 얼마 예상해요? 5천 골드. 한 번 더. 제발. 5,000이야. 7,500. 아, 잠깐만. 7,500 두 번에 5,000 세 번 나왔죠. 네. 하나 남았죠. 네, 하나 남았죠. 하나 남았는데. 여기서 100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100만 정도 나와줘요. 패패승승승. 그니까요. 시나리오. 그러니까요. 아... 몰라리오. 과연 우리 몰맹. 문화리오. 문화리오. 몰라리오. 시나리오로 쓸지. 자. 으악. 자, 얼마 나오나요? 으악. 아이, 씨발. 선수나 뽑아, 빨리. 안 되는 날이네. 네. 이게. 지금 그러면은 한번 뽑을 때 오렌지 사용한 게 현금으로 얼마나 돼요? 5,000 골드 얻는데 지금 얼마 쓴 거예요? 이게 3,000원에 1,000원이거든요. 3,000 오렌지에 아까 9,000 몇백 원이면 3,000원? 한 번 할 때 3,000원씩 그러면 지금 6번 했으니까 18,000원 쓰신 거네요. 아니 한 번 할 때 아 한 번 할 때 3,000원 정도. 1,000원 한 번 할 때 1,000원. 지금 이 방송을 위해서 오늘 굉장히 6,000원 썼네. 특별한 9월 3일 앱로그를 네. 위해서 네. 지금 현금을 네. 예, 마구 사용해 주신 혜태 안 뽑으려고요. 혜태 안 줘. 그것도 엄청 빠르게 6번을 망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앱로그를 위해서. 아유, 감사용. 이렇게. 아유, 감사용. 혜태 뽑아야 되겠다. 또 삼성을 뽑아 보지. 옛날 아니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만수. 9,900. 제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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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이름이 뭐예요? 이강철. 자, 이강철. 연결 좀 해주세요. 여기 나왔죠. 여러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기에서 그러니까 저 일반 팀에서 뽑아서 네. 월드가 나올 확률은 진짜 제가 그걸 그 카페에 보면 그 확률이 있어요. 네. 0.2%가 그래. 0.2%면 1000분의 2, 500분의 1. 500번 뽑아서 한 번 나오는 거. 방출 눌러. 예, 이거 옆에 거 눌러. 방출 눌러. 방출. 500번 뽑아서 한 번 나오는 거니까. 아우, 좋아. 동그란 원판을 500개로 나눠서 다트를 던지면 그 중에 하나 맞을 확률. 근데 왠지 있는 거 같은 기분이 있어도 쓰면 안 되나? 있는데. 있다고? 있는데. 나눠주지 씨. 있는데. 있네. 있으면 있으니까. 어? 트레이드. 방송... 트레이드 한번 돌릴게. 여기... 트레이드. 여기에 혹시 방송 관계자 아니 저기 뭐야 골든글러브 관계자님 보고 계시면 저한테도 좀. 아 이거 좀 그 오렌지 좀 넣어줘요. 오렌지 좀 넣어주세요. 오렌지 좀 넣어줘요. 일단 남은 돈 다 뽑고. 아예 다 뽑고 쓸데없는 거 다 싹 모아가지고. 근데 좋은 카드 넣으면 좋은 카드 나올 확률이 높나요? 아 그럼 삼성 구 삼성에서 한번 뽑아봐. 네 장 다 월드 돌리면 월드가 나오나? 아니요 그렇게는 안 돼요? 하
한 장은 골드 정도. 아, 예. 아, 색깔이 골드 색깔인 줄 알았네. 예. 패트 한 번. 천천히, 천천히. 아유. 오늘의 우리는 다 했나보다. 아까 그걸로 끝났나보다. 거기서 마지막 한 개 남았어. 빙그레 한번 뽑아봐. 빙그레? 응, 빙그레 좋은 선수 같잖아. 빙그레. 빙그레 아이스크림 뭐가 있었죠? 파라오니. 아. 저, 아, 나와줘야지. 아, 나와야지. 아, 뭐. 프로. 방출. 방출, 이런. 프로나 방출. 프로를 왜 방출해요? 못하는 사람. 방출하는 것보단 성능 게 낫지 않아요? 아니 저런 애들 섞으면 저런 애들 나와요. 질더라고. 아~ 저런 애들 섞으면 저런 애들 나오는데. 그 선수가 이 방송을 집에서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네, 88년도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살아 있겠지. 네. 살아 있겠지. 네. 자, 섞어 볼게요. 아까 뽑은 이강철이랑. 이강철. 네. 이제 이게 확률적으로 4장을 섞으면. 요 중에서 확률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택한 이강철은 기존에 있던 이강철이에요. 아, 그래요? 어, 밑에 있는 이강철이 아, 새로 나온 거예요. 새로 나온 거예요. 아, 새로 나온 거는 놔두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 쓰죠. 어차피 안 쓰니까. 왜 안 써요?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이병규. 아, 누구를 썼지? 유지현, 김재박, 김현수는 어차피 있잖아요. 응. 김현수 써요. 골드로? 어. 썩는 거 잘 썩어요. 그 다음에 강종호도 있으니까 강종호도 쓰고 실버. 아 이거 아 실버 할 거면 요런 거 써야지. 어떤 거? 아 그치. 여기서 제일 안 좋은 게 괜히 연못에 미꾸라지 한 마리 잘못 던졌다가 로마현은 좋은 선수고 강동호가 좀 상태가 안 좋은데 09년 강동호 상태가 안 좋은데 상태가 안 좋아. 왜 안 좋아요? 그때 실버 등급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 09년도에? 난 이게 왜 이렇게 악마의 속삭임으로 들리지 진짜? 아니야 진짜 아 진짜? 야 얘나 얘 쓸게 로마이언 아 로마이언은 좋아! 얘 안 좋은데? 아니 로마이언 좋아 00년도? 그래 로마이언 좋아 09년도 쿨바 쿨바는 뭐지? 쿨바는 좀 애매한데? 정수근은 로마이언은 좋아 로마이언 99년도가 좋다고 아니 연식이 있네 연식 어. 로마이어 00년도 50인가 어. 그거밖에 안 돼 그래 로마이어 쓰고 자 이거를 누르는 순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거를 누르는 순간 돌이킬 수가 없어. 이거 성능만은 오늘 한 번만 할 거예요? 한 번만 해야지 한 번만 아니야 야 브론즈도 다 해버려. 아 브론즈, 아, 브론즈 어차피 안 쓰잖아요. 아 브론즈 돌리는 거는 뭐 사람들이 그 브론즈 먼저 할까? 브론즈 먼저 하자. 아, 브론즈 먼저 아, 그럴까요? 일단 요거 기억해놓고 브론즈 먼저 하자. 아 왜냐면은 떨리니까. 아 떨리니까. 후달리니까. 후달리니까 브론즈. 에이 하고. 이런 거는 막 올려. 막 올려서. 에이. 비싸다. 막 돌려. 막 올려. 막 눌러. 아이 막 눌러. 저거 실전 가운데. 아이 막. 에이 김종국. 어쩌네. 끝에 이정범 있었다. 아이씨. 아, 이거 어차피 브론즈 실버라. 그치? 어, 런닝맨 찍어야지. 돌려. 아예 돌려. 돌려. 아예 돌려야지. 아예 뭐 쓰지? 실버 안 쓰는 거 다 해버려. 에이, 해야지. 콜바 이런 거 써. 강동 안 좋다니까. 아 이용규 S 이거 S예요. 아 그래? 안경 쓰고도 할 수 있어요? 정수근 버려. 정수근 지금 포장마차에서 술 먹고 있을 건데. 이런 술, 낮술. 나 센터 지고 계시네. 하나 더. 신동수. 야, 풀수 신동수. 풀바. 트레이드. 야 이런 거 막 돌려. 어떤 거 누르지? 보라색. 아. 오. 아 안 좋아. 능력치는 좀 높은데 50이 아니에요? 아니요 실버 치고는 능력치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안 좋은데 많이 안 좋은데. 안 좋은 거야. 하지만 보관. 하지만 보관. 저 세 명 중에 낫지 않아요? 어 그렇긴 하죠. 근데 어차피 방출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보관해놨다가 섞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실버 이하의 등급은 네. 보관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사실은. 성능과 자체도 별로. 네. 아 더 이상 돌릴 게 없다. 정말 아까 그 라인으로. 그러니까 그래. 오빠랑 저랑 저번 주에 했던 거는 무슨 소꿉장난이었는데. 아 별 의미가 이강철. 없었다는. 자, 이강철 새로 뽑은 이강철하고 요시제이님 요시님 별로 로마이어도 한다고 했잖아 로마이어. 로마이어. 자. 별풍선 하나 받았으니까 별풍선 하나 받았는데 네. 그러면 첫 번째 거 눌러야 되나? 첫 번째 카드 골, 골. 아 잠시만 어 밑에... 김현수는 아니죠? 이거 김현수? 아 골드 옛날 김현수. 옛날 이강철로? 그리고 골드는 골드대로 따로 한번 돌릴게요. 아 골드 먼저
지금 아니네, 아니네. 풀어나왔는데 아니네, 골드는 골드대로 그럼 빨간 거 4개 다 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다른 거 근데 다른 거 쓸 게 없네 그러네 그렇죠 아 괜찮아 그럼 알아서 메꿔줘 아 이상 부장님이 뭔가 자꾸 벼랑 끝으로 미는데? 골드 넣어서 돌리면 쓸만한 월드 클래스가 나올 거예요 일단 이렇게 아 이거 누르면 돌이킬 수가 없네 자 강철이 형 잘 가요 손입니다 근데 여기 월드 클래스는 이강철밖에 없잖아. 새로 이강철은 이미 하나 있고 이 세 개 중에 월드가 세 개 중에 월드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 아 하나 무조건 있는 거야? 아 진짜? 와. 와 대박! 근데 왜 보라색에만 금색 테두리가 깜빡거리죠? 근데 이게 그 카페 확률표대로 또 그게 있어요. 순서대로 월, 골, 실, 실 했을 때는 몇 번째 카드가 좋은 카드다. 그다음에 월, 실, 실, 실 했을 때는 몇 번째 카드가 좋은 카드다. 오늘은 그 월, 실, 실, 실이면 몇 번째예요? 두 카드 제가 잘 모르겠네. 첫 번째 해 그냥. 오늘일까요? 첫 번째. 훈. 오늘일까요? 훈 갈까? 파랑이 좋겠군. 아 모르겠다. 아 난 모르겠다. 파랑이 좋겠군. 아까 2번 누르고 지난번에 1번 눌렀으니까. 세 개 동시에 누르자. 아 세 개 동시에 괜찮네. 아무렇게나 눌러. 아무거나 눌려지는 거. 눌러줘. 아이고 진짜 3번이었어 어떡해 진짜 파랑을 했었어야 했는데 아 송지만 송지만 그래도 송지만 정도면 쓰레기예요 아 자 골드는 골드대로 다시 한번 돌리세요 어차피 너 게임 안 할 거니까 다 돌려버려 그냥 오늘 월드 4개도 넣어서 돌려볼까 월드 4개도 넣어서 돌려볼게요 와 진짜 아깝다 아 훈을 믿었어요 이렇게 할 거면 골드 두 장은 넣어야 돼요 실버가 되게 많네 뭐 쓰지? 타자 라인에 타자 라인을 타자 라인도 월드 쪽이랑 많이 차이 나나요? 실버랑? 김재박 쓰지 아니요 그렇게 차이는 없어 키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박재상 쓸까? 강동우 쓸까? 강동우 안 좋다니까 눌러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파랑이 좋겠다 야 가운데 누를래 가운데요 가운데 콜 아 콜 아 골드가 두 개 아 근데 최정 이게 별로 안 좋은 최정이네 근데 아 참 요번에 최정 14 새로 패치됐는데 저번 주 하려고 하여튼 패치가 됐는데 최정이 월드가 새로 생겼어요 와 월드 클래스 최정 그 전에는 이 최정이 가장 11년 최정인데 월드가 좋아서 그래도 나쁘진 않아 2012년이 제일 좋아요 근데 실버야 아 12년 최정이 실버예요? 12년 최정이 방금 본 최정하고 능력치가 오히려 실버 최정이 더 높아요 오 그래요? 근데 그건 실버고 여러분 이거 지워도 다시 깔면 자기 아이디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저 한 게임을 탈퇴하지 않는 이상. 근데 록 한 게임 아이디를 안 하고 게스트 아이디를 하면 삭제 돼요. 그렇죠. 근데 한 게임 아이디요? 한 게임 아이디. 아, 한 게임 아이디. 지워도 지운 게 아니에요. 아예 저건 지운 게 아니에요. 재밌네요. 한 게임을 탈퇴해야지. 한 게임을 탈퇴해야지. 재밌네. 열받네. 열받으세요. 아 근데 최종 오렌지 쓰면 좋은 거잖아요. 오렌지 다 쓰고 카드 다 썼고. 파랑이 좋겠군 했는데 게임지고 골드 다 쓰고 게임지고 아 저는 저도 하고 싶은데 저는 갤럭시라서 저 잭이 연결이 없어요. 안 돼가지고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연결이 안 돼요 네. 네. 테스트를 해봤는데 연결이 자체는 안 돼서 아니 이걸로 접속하면 되지 아이디를 쳐서 부장님 눈빛 보셨어요 방금? 아 이걸로 아이디 레알이래 한 게임 아이디를 까먹었어 아 근데 내가 방금 삭제했다 그래 어차피 아이디 다시 들어가려면 그럼 삭제했구나 근데 왜냐면 아이패드에도 깔려있어요 어? 아이패드에도 깔려있어요 어 맞네 네. 아니 근데 내가 한 게임 아이디를 지금 진짜 생각이 안나 거기 나와요 알아보면 되지 회원정보 들어가면 아니 진짜 이거는 다음에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음에? 그리고 내가 지금 솔직히 돈이 별로 없어요 제가 어제 제가 저번 주에 한다고 했다가 채팅창 보시죠 네? 채팅창 반응 한번 해주시죠 아니 그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해도 되잖아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잠깐만요 일단 돈이 얼마 있는지를 확인해봐야지 돌려는 진짜 아니다 아이 진짜 괜찮은데? 아이 기다려봐 근데 이게 지금 어두워서 내게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최대 뭐 돈이 없으면
뽑지는 못하겠지만 섞을 수는 있을 거야 아마. 잠깐만요. 돈이 얼마 있나요? 알고 보니까 막 이게, 2만. 이게 뭐죠? 5만. 아니 이게 아니라 없어, 배터리가 없어서 안 보여. 오 지금 38,000 있으시네요. 오렌지도 8,800이고. 이게 얼마 없다고. 아 근데 이거 그러면 8,800 오렌지를 이렇게 이렇게 보여줘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여기로 로그인 하시면 돼요. 네. 아니 근데 내가 진짜 거짓말하고 내가 진짜 잠깐만 이거 어, 야 로그인 아이디가 뭐야? 나 어떻게 봐 이거? 상진아 나 모르는데. 그 모르잖아 너도. 네, 제가 봐드릴게요. 해봐 해봐. 네 여기서 시스템에 가면. 아 이거 광고 눌렀네요. 줘봐. 여기서 아, 오른쪽 밑에 시스템에 가면 시스템에 가면 여기 계정 정보 같은 거 있을 거예요. 네. 없어. 1부 끝났대야. 알겠습니다. 저희 아. 1부는 아쉽게도 좋아. 나 쿨하게 희생하잖아요. 저렇게 안 해요 저는. 저는 저렇게 안 하고 제가 아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괜찮습니다. 저는 쿨하게 이상해. 제가 만약에 하면 다음 주에 쿨. 제가 있는 골드 선수고 월드 선수고 엔트리에 선발로 있는 거 다 갈아 엎어볼게요. 와. 그래도 내가 더 이겨. 이거를 노린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럼 시켜야 되겠네. 아 하신다니까. 아 시청자들 방송에서 강연 사람 아무도 없어. 아 방송에서 얘기했으니까. 강연 사람 아무도 없어. 알겠습니다. 그럴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따로 그럼 제가 오프닝 만들고. 강력하게 진짜. 아 프로를 아예 따로 만들어. 따로 오프닝 만들고 편성표를. 아 그럼요. 짜가지고 골드랩 로그라고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역시 부장님이야. 아 부장님 캐리해야죠. 엔딩 크레딧도 만들고. 올라가기 위해 사람이야. 아 그럼요. 한 달 월급 정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배포가 있는 남자니까. 좋아. 어쨌든 저희 엠로그 1부 잠깐 쉬었다가 저희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진짜 특별한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가득 차 있어요 뭔가. 네. 놓치지 마시고 2부도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엠로그는 좀 색다르네요. 아 색달라요. 색이 막 달라요. 근데 맨날 이렇게 하기는 피곤해요. 그렇죠. 하여튼 저희는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